태연이 47 통문장입니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Dear Abby. Dear Abby. Dear Abby. 이 부분을 통해서 이게 편지글이란 사실, letter란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I heard about Simon last year. 그렇죠. 이 친구 발음 조금 교정합시다. Heard. I heard about Simon. I heard about Simon last year. Last year. 오케이. 훌륭하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장. But I interested at this time. I interested 하면 안 되는데. I 관심 없었으니까 I wasn't interested at that time. 됐습니까? 자, wasn't는 was not의 줄임말이고 was는 뭐의 무슨 형태다? am과 그렇죠. is의 과거형인데 지금은 여기 I가 있으니까 둘 중에 뭐의 과거형으로 온 거야? am. 그렇죠. 지금 관심이 없으면 I am not interested인데 과거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am의 과거형 I wasn't interested 한 거고요. 이 문장을 어려워했었어. 됐습니까? interested의 뜻은 관심이 있다가 아니고 관심 없다. 있는 이란 무슨 시야? 어떤 시. 어떤 시니까 어떤 시 앞에 뭐 붙여서? 비동사. 비동사 붙여서 하다시 문장. 그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비동사죠. 조금만 기다려줘. 그럼 여기서 하다시 있지. 하다시만 다 별표해줘. 오케이? 동사만. 계속해서 다음 문장. Now Cyworld is my life. 그렇죠. Now Cyworld is my life. Now Cyworld is my life. 오케이, 훌륭하고요. 계속해서 I update my photos every day. Every day. 됐습니까? Every day. 스펠링 익혀. 네. 오케이, 포토스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Then Friends visit and make notes for me. Very good. Friends 스펠링 익혀. 됐습니까? 오케이. 풀이 선생님도 friends 익히기 어려웠고 풀이 and 이렇게 외웠어. 풀이 and 뭐 채연이의 방법이 있겠지. 계속해서 even at school. Very good. I can only think about Cyworld. 오, 스피킹 열심히 하는 거 티 났어 지금. 어, 끊어읽기 아주 정확하게 하네. 좋아요. 계속해서 다음 문장. Yesterday I spent 5 hours. Very good. Yesterday I spent 5 hours on Cyworld. Very good. 계속해서 다음 문장. 이게 좀 어려워했었어. I didn't do my homework and sleepy. I 못 잤어, 못 잤어. 낮 집어넣어야 돼, 낮. 낮? 그냥 낮이 안 들어가. Didn't. 그렇지. Sleep well. Very good. Didn't sleep well. 됐습니까?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can't stop. I can't stop Cyworld. 푹 빠졌다. 중독됐다.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통째로 해야 돼요. 이건 충고해 주세요. 라는 거야. 그래서 이 편지가 도움을 요청한 편지가 되는 거야. 이 말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도 Please help me. Please help me. Excellent. 훌륭합니다. 잘했고요. 다음은 어? 4의 2의 통문장이니까 프린트 가서 받아가셔야 되겠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자, 그리고 채연이한테 하나 얘기할 거.
선생님 필기를 하라 그러는데 유튜브에서 설명하는 것들 여기에 선생님 뭐 이렇게 막 화면 보여주면서 뭐 쓰잖아. 그 중에 채연이가 몰랐던 거를 교재에다가 써놓으란 말이야. 그걸 뺏겨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똥강아지야.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 설명이 당연히 빨라서 다 못 적겠지. 그러면 일시정지라는 유튜브는 좋은 기능이 있잖아. 그리고 선생님 하는 말 지루하면 1.5배속 하고 내가 다 알고 있는 부분 설명할 땐 1.5배속 하고 모르는 거 할 땐 일시정지해서 뭐였지? 뒤로 잠깐 돌렸다가 다시 듣고 적어놓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기다려주시고요. 오케이 혜민 컴온.